곰팔바닥. 어떤 거? 곰발바닥. 곰발바닥. 놈이 좋다고 네. 내가 시베리아에서 실어왔어 두 개. 아. 곰팔바닥을 먹으면 어디서 더러운지 발이 좀 막 살린다고. 아. 어디가 아프대요? 발. 발이 아프대요? 그는 당시 이곳을 방문한 정 씨의 가족들도 봤다고 합니다. 그때 그 손자가, 네. 손자가 같이 있었어요. 손자가 왔더라고요. 그 노인들끼리는 뭐 네. 한국에서 문제인 노인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.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시죠? 아, 몰라요. 그때는 어디 있었대요, 그러면? 그때는 미스터리 있었어요. 아파트. 아파트에 있었대요? 네. 그걸 그 아파트에 가서 만나신 거예요? 예. 그때 그 집은 뭐 좋은 아파트인가요, 아파트가? 조금 중간에 좀 높고. 그는 현지인 여자 한 명이 정 씨의 건강을 보살펴줬다고 합니다. 그때 가셨을 때 혹시 그 정태수 회장님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나요? 하나 그 이사 있었어요. 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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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분. 아 여자. 여자가 있었어요. 네, 여자. 행진. 키르기스탄 여자. 예, 예, 예. 취재진은 정 씨가 거주했다는 도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. 이곳이 바로 정태수 씨가 2년 전까지 머물렀다는 아파트입니다. 혹시 정태수 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? 주민들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자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. No. Корейский. А кто? 85, 90 ставок, да? Нет, вообще. Жок. Мол кишини, девушка окшош киши көргөн жок белеңиз ушул жактарда. Жок. No. 정태수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계속 수소문을 했지만 더 이상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다만 확인되지 않은 여러 소문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영주권은 나왔다는 얘기 들었던 거 같고. 키르기스탄이 영주권이야? 예. 나중에 그런 편을 받을 수 있을까? 조심. 네가 안 나서는 게 좋겠다. 아. 아시는 분들이. 예. 좀 비호 세력이 있었을 수 있다. 뭐 이런 말. 비호 세력은 있대요. 6년 동안이나 해외 도피 중인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씨. 정부 당국은 도대체 그를 안 잡는 것일까? 아니면 못 잡는 것일까? 올해 91살인 정 씨가 사망할 경우 세법에 따라 체납세금 2,225억 원은 영원히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. 세금 체납액 2,225억 원으로 부동의 1위인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씨. 세금 체납은 정태수 씨뿐만이 아닙니다. 그의 아들들이 탈세한 세금까지 합치면 무려 3천억 원이 넘습니다. 이들은 과연 체납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 것일까? 지난달 30일 취재진은 정태수 씨의 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. 취재진은 정태수 씨가 국내에 있는 아들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. 수소문 끝에 찾은 서울의 한 아파트. 셋째 아들 보근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. 나하고 안 계실 텐데. 매일 나가죠. 어디 다니시는가 매일 나가죠. 3일을 기다린 끝에 겨우 만난 보근 씨. 하지만 그는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다 아버지 얘기를 꺼내자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. 91살이신데 연세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이제 행동거지에는 좀 불편함이 많으시고 예. 그런 상황입니다. 장기도 고장이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뭐 약도 많이 드시고 네, 그런 상황이죠. 지금 뭐 키르기스탄에 네. 계시다고 이제 들었는데 혹시 그럼 뭐 어디 입원하셨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닌가요? 뭐 수시로 입원을 하세요. 네, 수시로 입원을 하셔서 또 괜찮다 그러면 나오시기도 하고 네, 또 뭐 워낙에 또 사업은 자기 평생 뭐 끝까지 가져가신 사업가시니까 네. 또 뭐 사업거리가 있다 싶으면 또 어디 또 딴 데 가보시기도 하고. 정태수 씨가 키르기스에서 광산 투자를 통해 여전히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아들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. 몇 년 전에 그렇게 그 추진을 계속 했었어요. 했었는데 이제 그 나라 정부가 좀
거기 그때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정권이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미루어지고 또 이제 뭐